오늘 종로 아지트 TV를 방문하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풍납동 다이어트 코치 박은비라고 합니다. 아, 예, 박은비님. 그 지금 그쪽에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됐나요? 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개업식은 언제 하시나요? 저 개업식 6월 2일 일요일 합니다. 일요일 날. 네. 아, 그때 많이들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6월 1일 날 저희 개업식 하니까 대박 날수 있게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떡 돌릴게요. 아, 떡도. 아, 그렇군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저희 풍납동 다이어트 코치로 오시면 제가 다 알아서 아, 그냥 쑥쑥 빠집니까? 해드릴게요. 네, 아, 그럼 제가 다 뚱뚱한 관리해 사람도 드릴게요. 올 여름에는 그냥 비키니를 입고. 그럼요. 기대됩니다. 그 풍납동 어디쯤 되죠? 저 풍납동, 아, 거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송파구죠, 거기가. 네, 송파구. 주소대도 되고요. 초성로 55 지층이에요. 신한은행 건너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란 간판이에요. 노란 간판. 네, 아, 노란 노란 간판 간판만 바로 찾으면 보여요. 되겠네요. 네. 혹시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요, 비용 별로 안 아,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자기가 살뺄수 있고. 보통 거기 사용하는 그 매장 열려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총 4번 운동 타임이 있거든요. 아, 1일. 네, 오전에 한번 있고, 10시 반에. 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7시에 한 번, 네. 그다음에 7시 45분에 한 번, 그리고 8시 반에 한 번, 이렇게 아, 그렇군요. 특별히, 다른 그 다이어트 코치, 다른 그살 빼는 데하고, 틀린다는, 뭐, 장점이 새롭게 있다면? 제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있어요. 아. 살잘 빼주는 제가 있어요. 아, 살을 잘 빼주는. 네. 야, 진짜 명언입니다. 아. 이상, 종로아이티TV에서, 풍납동 다이어트, 앞으로 송파구의 다이어트를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박. 은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